두 장을 변화시킵니다. 슬치 슬 노강 설치 개 구대기인데 진짜. 독재 프레처 탄성 플러스크 대신 꺼져. 아 뭐야 아이 참. 아 이걸 쓰면 먹었을 법도 한데. 딱 됨. 단검 분사. 단 분사. 에임. 똥중 유독가스 고개. 똥중 가스 고개. 똥중 가스 고개. 똥중 가스 고개. 어서 오세요. 가스 똥중 고개. 가스 가스 가스. 공포 포션 고개. 스네골 미쳤다. 육강령색 뒤졌다. 똥중 고기 하나 더 할까? 똥중 넣을까? 아 똥중 개 쓰레기네. 똥중보다 설치가 낫지. 얘는 두 장에 3코까지 주는데 얘는 세 장에 2코스트잖아. 아니지 네 장이지. 네 장에 2코스트고 얘는 두 장에 최대 3코. 짐레기 고개를 살까 말까. 고개는 안 사도 애들이 주겠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비 킬각이었구나. 괜찮아 육강력이야. 단어도 포션 고개. 고개는 어차피 이렇게 주니까. 스네골에다가
유독에 탄풀이면은 잡긴 잡았지. 잔상 아드레날린, 잔드레날린, 잔상 아드 아드 잔상, 잔상 아드 아드 잔상, 잔상 아드 아드 잔상, 잔상 아드. 아드 빳 일 따주. 부적절. 스네골 탄플이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흐릿함을 넣어야 되나 총매를 넣어야 되나. 만약 두 개가 고민되면 세 번째 선택지를 고르면 됩니다. 파멸? 에반데 총매해야겠다. 영체화. 아드 강화할까? 영고 총매할 때 스네골 플러스 1 돼요. 야, 니 해골 쩔더라. 니 해골 쩔더라. 꿀팁. 설치랑 스네코는 설치가 진다. 원래 설치가 졌나? 제비 빠따 주시가. 뭐야 저거 왜 설치가 져? 사용할 때까지랑 뽑을 때 뭐야 버그 아니야? 아무튼 내가 손해봤으니까 버그임. 설치 메커니즘 달라서 저 뭐냐 악몽으로 뽑아도 아 뭐야 이거 악몽 설치가 가능한 것처럼. 교살 망단 독지르기. 허허 허허 색 단분사 남겨놓고
수비지구 폭촉이요? 전략가 너나? 아, 이게 아닌데. 이걸 못 뽑네. 반사신경 전략가반. 하이, 반사 나올 줄 알았으면 똥중 넣는건데. 근데 똥중 안나오면 망하는거니까 안넣지. 아, 잘못 눌렀다. 헐, 총매치한테 맡겨놓자. 아이, 이걸 안 가져가네. 에이, 뭐 되는 게 없어. 뒤졌나. 자, 잡자 그냥. 또 템플 옆으로 튄다. 아, 진짜 드럽게 안 맞네. 이제 총매 쓰고 쓰고 쓰면 150. 어차피 안 써도 되지. 그러면은 설치 다걸. 아, 서순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아이씨, 제비 먼저 쓰고 설치 다걸 해야 되는데. 서순 개 에반데. 시체 폭발 잔상 연금. 잔상도 좋고 연금도 좋고. 잔상이 조금 더 낫겠지. 아스트롤라베로. 전략가 뽑아보자. 못 뽑으면은 못 뽑으면은 못 뽑을 수도 있지. 야야, 뭐야 이거. 아이, 저도 저딴 쓰레기를 주냐. 선 넘네. 시체 폭발이나 먹을걸. 저거 죽나? 죽지? 아닌가? 앞에 모두 앞에 있는 현두미부터 적용돼서 안 죽던가?
부르기 광기 똥충 2골드 모자란다. 야 위험한데 이거. 똥라인 똥킥 처분. 처분 보고 있으니까 딱 쳐서 안 되겠어. 지워야지. 왜 졸았네. 맹독 찾을까? 설치 비타 동중 어디 갔어? 비타 각인 것 같다. 웬 건물? 아이 나이씨 설치랑 쓰려고 했습니다. 설치 더럽게 안 나오네. 전략 가져 똥중 주든가 개도라도 주든가 괜찮이다. 드림캐스 가지 않네. 아니 건물 장난하나.
이러지 말자. 아니 설치 좀 제발 이러지 마라 좀. 아유 적당히 좀 하자 진짜.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냐. 설치 비타. 아 이러면 한 턴 더 봐야 되잖아 이거. 똥중아 미안하다 고맙다. 아 왜 먹어 이씨. 가방 이러면 놓친 거네. 그러면 엘리트에서 가방 안 나오잖아 이러면. 아이 똥중 나왔으니까야 그래도 이제 똥중 강화하고 하면은 굴러는 가야겠지. 와 환영살인마. 캘리퍼스 고개 죽여 줘. 캘리 떴다 닦아줘. 내가 이겼어. 나가. 폭수 없는데 달팽이 뭘로 잡지?
에서 반수신경 탄플 촉매 아니다 탄플 촉매까지는 아니겠다 반수신경 집중 설치 효과를 그냥 전략가 한 장만 있으면 그 역할 다할수 있는데 델붕 동안겐 앱도 야비 야비 강화하고 싶긴 한데 강화할 시간이 없다 야비 각이긴 한데 근데 저거 강화하면은 잠을 못자 액트4에서 강화한다 치고 잡아놓을까 아니면 여기서 강화하고 저 위에서 아니지 으뜨다 이렇게 많이 맞아가지고 강화할 여건도 안 되냐 잘못 눌렀다. 아씨. 달팽이. 달팽이도 대충 총매 안 돼서 때리고, 그러니까 220, 240에 무대나나? 240 전에. 두턴 동안 나머지 딜다 들어갈 정도로 독 걸면 되는데.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직 달팽이도 안 나왔잖아. 나오지도 않은 애를 걱정하고 있어. 실력으로 피하면 되는데. 와, 똥중 강화해도 쓸모 없는 거다. 대단하다. 예비는 넣는 게 맞았던 것 같고. 총매를 굳이 아낄 필요가 있을까? 그냥 총매 던질까? 2패가 공허 있어서 2패가 더 힘든가? 총매를 언제 던지지? 아, 이상한 데 갔다.
플라잉 니킥으로 적응해야겠다. 아유, 뭐야, 이게. 진짜 영향가 없네. 이래갖고는 달팽이 못 잡겠는데. 똥중이 너무 쓰레기다. 강화를 예비를 못하고 제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방어도 구라지 해보니까. 심장은 어떻게 첫 턴에 포션 빨고. 아니, 창방이나 잡을 수 있나? 뭔 고생이야 이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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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응, 달팽이야. 안녕, 난 달팽이라고 해. 공회전 덱에 철퇴를 내리러 왔단다. 잡긴 잡을 것 같은데, 총매 있어서. 240에 근접해서 때린다 치면은 100, 120 이상은 독을 걸어야 되니까 40까지는 템플을 올려야 되네. 때에 따라서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템플 한 대 더 때리고 피 깎이는 거 기다렸다가 아 진짜
다음 턴에 300, 150 총매 바로 털면 된다 이제. 근데 57 막을 수 있냐? 42. 아, 설치 똥중 개 쓰레기 진짜. 10. 11, 12, 13. 22. 45까지 되지. 아, 잠깐. 아무튼 잡음 거지 같은 달팽이 꺼져 꺼져 꺼져. 전략가 압도. 빡치네. 발놀림 켈리로 가야 되나? 심장 첫 턴에 못하면 다 봤다. 심장 첫 턴에 켈리 봐야 되는데 달 돌림이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될까. 아, 나 아드레날린이나 강화할걸. 전략가 나올 리가 없는데 나올 리가 없는데 왜 걷다 걸었을까. 열받네.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도플갱어. 와, 돌겠네 진짜. 아니 제정신 아닌 카드들 왜 이렇게 많이 안. 슬더스 밸러드 밸런스 똥 구데기 게임.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카드가 좋을 필요는 없지. 달 놀리며 드루 꼽을 것 같아서. 너도 별 차이가 있을까? 달놀림이 이 게임의 판도를 바꿔줄 수 있는 카드인가?
상방은 이 정도면 잡은 거 같고. 심장이 문젠데. 엄청 큰 문젠데. 진짜 여기서 기적같이 전략가 안 나오나? 전략가! 으악! 으악, 정밀 사기다. 도전해. 아, 저거 있지. 저거. 아, 이러김. 아이씨, 고개 내가 뭐 한다고 세장 넣었는데 개 같은 게. 아, 개빡치네. 내가 뭐 한다고 저 실버도 없는 고개. 아, 과연 거의 다 왔다. 고동대 모르기 전에 끝내야 된다. 40, 700이니까 어차피 두 턴 반에 못 끝내면 내 턴을 봐야 되니까. 그냥 200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80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아씨. 그지 같은 게. 아직 고동이 딜이니까 잔상으로 막을 수 있고. 잡았네. 이제 총매 써도 된다. 잡았다.
긴장 흥미적식. 아, 왜 안 썼어, 총매. 아무튼 이긴. 배 아프시다? 가폰사. 어림도 없어. 아니 근데 총매 좀 쓰자. 수비 써도 총매 쓸수 있나? 수고 수렘선. 내가 이긴. 버져봐. 아 게임들게 이겨내. 온몸비 들기. 전략가 뭐하냐? 전략가 어디서 뭐해? 똥중 집으니까 개 힘드네 진짜. 피해를 받지 않고 보스를 처치했습니다. 오오오..옴보.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